안녕하세요. 깨 만든 손이 엑소입니다. 뿅. 지금 보시는 이 물은 이 녹은 젤리괴물을 잠시만요. 이 녹은 젤리괴물을 물에 우려서 물만 빼놓은 건데요. 저희가 오늘 만들 게 짐작이 가시죠? 바로 녹은 젤리괴물을 이용해서 액괴 만들기입니다. 그럼 일단 완성된 액괴 보실래요? 이런 액괴인데요. 보기에도 되게 탱글탱글하시고 느낌이 이걸로 안 맞는 것 같으시죠? 손에도 절대 안 묻고 탱글탱글해서 좋아요. 탱글 액괴에다가 랩은 당연히 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쭉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완전 진짜 녹은 거거든요. 저희 집에 있던 건데요. 제가 저번에 좀 버렸어요. 근데 이번엔 좀 쓰려고요. 그러면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처럼 이렇게 되시려면 물을 4분의 1 정도 담아주세요. 다 넣으셨으면 이 녹인 젤리괴물을 이렇게 담아주세요. 조금 양이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넣었어요. 넣으신 다음에 좀 섞어주세요. 이렇게 톤콕 이런 걸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일반 아이클레이 통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물풀을 섞어주세요. 물풀은 조금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저는 이거 섞고 올게요. 뿅. 네, 전 다 섞고 왔는데요. 약간 이렇게 물렁물렁해질 정도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얘는 조금 녹아도 이렇게 약간 조금씩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전 더 넣겠습니다. 찐득찐득하셔서 손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휴지는 필수입니다. 물이 조금씩 보시면 약간씩 뭉쳐지고 있죠? 이게 바로 젤리괴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을 아직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상큼한 레몬향이 났는데요. 저희는 진짜 액체 괴물을 넣을 기회이기 때문에 색깔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은 약간 고기 색깔 같아서 이 액괴의 이름은 고기 액점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뭉쳐지죠? 물풀이 좀 너무 많다 싶으실 때는 젤리괴물 훨씬 더 많이 넣어주세요. 젤리괴물은 3 하고 물풀은 1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뭉치시는 게 보이시죠?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여기에다가 액체괴물을 저는 약간 액체괴물로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원래 놔둬서 그런지. 그러면 이 액체괴물은 이 정도 떼서 넣어줍니다. 처음엔 색깔이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지만 섞으면서 이런 고기의 색깔, 고느님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붓고 있죠? 완전 세게 이렇게 뭉치셔야 된답니다. 하면서 살짝 손에 대봐셔도 돼요. 대충 느낌상 언제 이렇게 다 끝내셔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도. 네, 보시면 진짜 촘촘하고 그런 액기가 됐는데요. 색깔이 되게 자몽색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좀 이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 꽤의 장점은 아까 급해서 못해서 못하 에 아까 급해서 못 알려드렸는데요. 이 꽤는 그냥 다 좋아요. 맞는 점도 같고요. 색깔이 얘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진하게 넣었고 얘는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을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됐는데요. 보시면 얘는 조금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좀 단단한 거고요. 얘는 조금 흐물흐물하지만 그래도 액기로는 탱글탱글하진 않. 탱글탱글은 얘가 좀더 탱글탱글하고 그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그냥 얘도 그냥 랩 자연적으로 되고요, 다. 이거는 제출터니까 혹시 올리실 거면 바이 엑소라든지 아니면 애기 만든 소녀라든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출처를. 막구독방은 이렇게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막구독방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신청방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니저 당선된 홀라홀라님 축하드리고요. 부매니저도 많이 뽑습니다.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액기를 조금만 더 넣어야겠어요. 조금 찐득찐득하네요. 넣으실 때는 이런 색깔 원하신다면 조금 흐물흐물하시고 조금 색을 원하실 건가 아니면 느낌을 원하실 건가 약간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액기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저도 비율 때문에 망친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마대님 사랑합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섞고 있죠? 진짜 액기가 조금 하면 나중에 이게 다 나갔다가 하면 조금 그 뭐지? 물풀 느낌이 약간 생기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되면 다 지나가서 없어지니까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이런 색깔이고 얘는 이런 색깔입니다. 얘는 잘 끊어지고요. 얘들은 합쳐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잘안 끊어져요. 조금 물렁물렁하고 그런 스타일. 얘는 소프트고 얘는 하드인 것 같아요. 조만간 200열수 있으니까요. 침착방을 통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닥풍선을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뿅.